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10, 20, 30, 40이죠. 자, 이 상태에서, 자, remove 하고서, 1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20이 삭제돼서 출력을 해보면 10, 30, 40이 출력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뼈대를 먼저 만들어 보면, 자, 여기서 create remove. 자, remove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을 할 건데요. 자, index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저 index에 해당되는 배열의 데이터를 삭제할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그냥 지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복잡합니다. 자, 어떻게 복잡하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데이터를 삭제했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삭제된 이곳에 있었던 데이터가 빈자리가 생기죠. 그리고 리스트는 빈자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메꿔줘야 됩니다. 자, 그때 메꾸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되냐면, 바로 이 빈자리 다음에 있는 이 20을 1위로 옮겨서 이곳이 이제 20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30을 20의 자리로 옮겨서 얘는 이제 30이 되어야 되고요. 자, 40을 30의 자리로 옮겨서 얘는 이제 4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add의 경우에는 제일 끝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옮겼었죠. 근데 remove의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얘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땡겨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나요? 바로 index가 2인 이 엘리먼트를 인덱스 1로 이동시키는 오퍼레이션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작업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엘리먼트의 값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자, remove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변수가 index라는 이름의 매개변수였죠. 자, 여기 있는 이 인덱스 값이죠. 자, 이 값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을 지운다고 하면 저 인덱스 매개변수의 값은 1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엘리먼트의 인덱스 값을 알아내야 되죠. 자, 이 매개변수의 인덱스는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시겠네요. 예. 이거 잘 구분해 주세요. 자, 이건 매개변수 인덱스. 자, 이것은 배열의 인덱스. 자, 이 배열의 인덱스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매개변수의 인덱스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이 값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의 시작은 인덱스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의 시작이 되는 i 값은 인덱스 플러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소문자로 가야 되는데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반복이 끝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제일 끝에 있는 이 엘리먼트의 배열 인덱스 값입니다. 이 값은 뭘로 알아낼 수 있나요? 바로 사이즈 값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현재 사이즈 값은 뭔가요? 여기에도 엘리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1, 2, 3, 4, 5가 사이즈 값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엘리먼트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사이즈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4가 되기 때문에 제 끝은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의 값이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반복한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i의 값은 이번엔 1씩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현재 이 매개변수로 들어온 인덱스의 값이 1이었다라고 한다면 i의 값은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이즈의 값은 현재 뭐예요? 1, 2, 3, 4, 5니까 5 빼기 1이면 4가 되겠죠? i가 1부터 i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이 구문을 실행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실행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i 값은 1 플러스 1이니까 2겠네요. 자, 제가 좀 헷갈렸네요. 자, i의 값은 2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값은 2에서 1을 뺀 값이기 때문에 1일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의 20이라는 값이 2에서 1을 뺀 바로 이 엘리먼트의 값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드죠. 자, 그런 식으로 반복문을 돌리다 보면 이 모든 엘리먼트가 순차적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앞으로 밀착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코드화 시켜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인덱스 매개변수로 들어온 엘리먼트 뒤에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앞으로 한 칸씩 당겨줘야 되죠. 자, 그때 저는 포문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i 값이 처음에는 index 플러스 1 즉, 삭제하려는 엘리먼트, 다음 엘리먼트의 index 값이죠. 그리고 i가 size에서 1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즉, 마지막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입니다.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엘리먼트 데이터의 i 빼기 1은 현재 i 값이 가리키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엘리먼트 앞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값으로 엘리먼트 데이터의 i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엘리먼트가 한 칸씩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사이즈의 값을 1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엘리먼트들을 전부 다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 매치 시켰다면 자, 요 제일 끝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옮겼죠. 그럼 여기는 4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끝에 있는 값은 우리가 삭제를 했나요? 삭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40으로 역시나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도 40이고 얘도 40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가장 제일 뒤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주기 위해서 가장 제일 뒤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size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null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collection framework에 이 remove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은 return 값이 있어요. 어떤 return 값이냐면 우리가 삭제한 그 엘리먼트에 저장되어 있었던 값을 return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remove를 할 때 객체를 return 하는데 어떤 객체를 return 할 거냐면 삭제하려고 하는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었던 값을 return 할 거예요. 근데 삭제를 하면 엘리먼트를 삭제를 해버리면 그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기 전에 값을 어딘가에다가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object removed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값을 대피를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삭제 오퍼레이션을 하고 삭제가 끝난 다음에 return 값으로 remove들을 return을 해주게 되면 삭제한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실행을 시키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기존에 10, 20, 30, 40의 값이 있었는데 제가 인덱스 1을 삭제했기 때문에 20이 삭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10, 30, 40의 엘리먼트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삭제를 하면서 이 삭제한 20이라는 값을 이 remove가 return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실행. 어때요? 20이 return 됐죠? 자, 이 20이 return 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 인덱스 1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remove 했을 때 삭제된 데이터를 return하도록 우리가 remove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맞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umbers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값이 뜰 건데 자, 이것은 예의 결과이고 자, 이것은 예의 결과겠죠. 즉, 결과는 10, 30, 40 즉, 요 값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할 때 이 array list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를 중간에 낑겨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삭제되면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한 칸씩 앞으로 전진 배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rray 방식으로 array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array list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마다 이렇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linked list보다 더 동작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